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쉼터 힐링 상담가 조월입니다. 2023년 개묘년의 해가 이제 밝았죠, 여러분들. 12월 20일, 그러니까 2022년 거의 11월 말부터는 이 개묘년인 기운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뭔가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래요. 자, 개띠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많고, 또, 특히나 58년, 70년, 82년, 뭐 94년, 46년 분들도, 06년생 분도 보셔도 되고, 사주가 좀 건조하다, 그리고 술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게 토끼해를 만났대요. 이거를 일단은 육합으로 봅니다. 육합. 아무래도 띠로 보다 보니까 이제 살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육합이라는 거는 이 개인적인 합이다. 그러면 2023년에 개인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 내가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거기다 살다 보면은 내가 조금씩 도움 받는 일들도 있을 거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무토라는 그 글자를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지장간에. 그러면은 이 개수와 합을 하거든요. 자, 그럼 대체적으로 이 개수를 잡아준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럼 사주에 병정화 있는 분들은 상당히 괜찮을 거다. 사주에 관, 뭐 살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상당히 괜찮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술토라는 것 때문에 어떤 높이와 수직적 관계를 조절한다. 자, 이거를 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조절 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걸 승진 수도 있는 거고, 일이 좀 많아진 거예요. 여기 일 하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물건 정리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판매도 하고 뭐 거래도 하고 뭐 장부도 작성하고 사장님께 이렇게 뭐 제안도 하고, 우리 호빵도 팔아요, 뭐 닭도 팔아요 이러면서 제안도 하고, 본사에 제안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는 일에 있어서의 확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승진 수도 있고. 굉장히 좋다. 묘술 합화라는 것입니다. 합해서 화가 된다. 화는 하늘로 치솟는다. 열심히 일할 수 있다. 라고도 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 무토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계도 합을 한다. 돈 기운이 있다. 또 화 기운이 있다. 더욱 빛나게 움직인다. 자, 이성운이 있어서 화기운이 나타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데이트 많이 다니고, 막, 여행 다니고, 출장 다니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기운이 나타나니, 여러분들, 이 외모나, 또 여러분들 그 활동, 더 돋보인다. 튄다. 여러분들 회사 간판이 더 빛난다. 엠프레스 카드고요. 나이트 오브 스테이브스 카드예요. 여러분들 일이 좀 많아지는 건 있겠죠? 확인이 있으면. 나는 막 그냥 쉬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도 좀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거를 뭐냐 그러냐면, 그래서 이거를 철쇠 계금이다. 뭐 이렇게 자물쇠가 있고, 그리고 내가 열쇠가 있다. 열쇠. 내가 무언가를 잠긴 것을 열 수 있는 키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키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들어오겠죠. 이렇게 키맨이니까. 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사주가 좀 신약한 분들이라든지 뭐 음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분들은 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좀 힘 난다. 힘 내야 된다. 왜 그러냐 봤더니, 묘라는 거, 여러분들 이 술토라는 거는요, 보통 10월 이렇게 의미하잖아요. 묘라는 건 3월을 의미해요. 그러면 한참 농번기 일할 때죠, 일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은 딱 하루로 따지면 저녁을 이야기하는데, 완전 아침 새벽을 이야기하죠. 아침 저녁이다. 이래서 화기운이다. 태양이 떠 있을 때 활동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철수의 계금
일하고 움직이고 또 내가 누구를 보호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자, 물상으로 보면 개미호녀는 요렇게 딱 땅에서 요게 풀이 올라왔대요. 이렇게 인목의 이 뿌리에서 여러분들 인이라 그러면 큰 나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작년에는 이 나무로 크게 좀 보기 좋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인목과 묘목을 비교하면 인목은 뿌리예요. 그래서 잘안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재물 추구하고 또 사업 벌리고 이랬는데 뭔가 될듯될듯안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묘목이라는 건 이제 나왔어요. 거기 이슬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다소 이 건조한 여러분들이 이 습을 만난다라는 것이거든요. 건조한 사주의 습을 만나면 밸런스가 맞아서 기분이 좀 좋아진다라는 거고 건강이 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술토라는 이큰 산의 기운이에요. 그리고 술토라는 것 자체가 이게 지킨다는 뜻이잖아요. 개술자고 이게 창 과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지킨다라는 거예요. 지킨다. 그러면은 이렇게 소중한 재산이라든지, 소중한 사람이라든지, 소중한 가정, 회사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는 한에다. 여기서 뭐 이동이나 이런 수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년이 좀 세겠죠. 아무래도 충이 올 때, 진술충, 갑진연에. 그러니까 육합이 있을 때는 큰 이동 이런 건 없다.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뭔가를 지켜줘야 된다! 이런 것들 나타난다라는 거고, 자, 내년에는, 2024년에는 또 완전히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 갑진년이 있다라는 거는요. 이것도 내년에 한번 봐보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나가면 반드시 돈 되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딱 끊고 매점 잘 하셔야 되고, 또 새로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 이렇게 잘될수 있다라는 거. 또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꾸며주는 일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파신다. 건강식품도 괜찮고요. 이런 거 파시는 분들, 보험 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상담업 하시는 분들도 괜찮은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화개살이라 그래요. 화개살이 이 년살을 보았다. 도화살이라 그러죠. 얘가 도화살이래요. 그래서 도화살 봤으니까는 좋은 사람 얻는다, 후배 얻는다, 애인 얻는다. 그리고 내가 요거 다 하니까 뭐큰 강아지가, 어미 강아지가 이제 새끼 낳아가지고 막 신경 쓰는 거 있잖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동물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좀 신경 쓰인다라는 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성 친구를 만났다. 그런데 이 친구가 뭐 혹여나 바람 피지 않을까,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거 신경 쓰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저거는 순서대로 한번 봐볼까요? 저거는 순서대로 보면 일단 94년생이나 갑술일주들 볼게요. 94년생이나 갑술일주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데스 카드네요. 무언가 끝내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개묘를 만났다. 그러면 여기가 양인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윗조상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다. 귀인의 도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힘들었던 거좀 끝내줄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에서 이제 좀 끝난다라는 것도 있고, 여기는 이 정인이라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얘한테는, 얘가 가져온 정인이에요. 얘한테는 이게 편인이라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정인, 내가 어떤 매입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건물 사고, 내가 땅 사고, 전세 뭐 보증금 내 가지고 좋은 집 얻고 그거를 빨리 선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봄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은 청약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놓으면 상당히 좋아요. 이런 것들 괜찮다. 이사운 이런 것들이 생긴다. 분위기가 생긴다. 경쟁해야 되니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 마음이 좀 급해질 수 있거든요.
아, 빨리 움직이라면서 왜 급해지면 안 돼? 그럴수록 더 차분하게, 머리는 냉정하고 몸은 빠르게, 그렇게 가져야죠. 그렇게 하려면은 축구선수들처럼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놔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미지 트레이닝. 여러분들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이미지 트레이닝 많이 해놓으시면 돼요. 자, 누군가 나를 윗사람이 좀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겨내면은 큰 자리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제안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공간을 원래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임대가 된다. 아니면은 내가 어떤 확장을 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 계면연이라는 거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확장성이 있다. 갑목이잖아요. 정인이 들어오잖아요. 양인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하니 더더욱 그렇다. 자, 46년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분들 중에 06년생 분들. 자, 혹은 병술일주. 이 계하고 묘가 왔다라는 거는요, 뭔가 좀 어쩔 수 없이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주에서 이렇게 병술이라는 거는 약간 식신상관 이렇게 쓰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불기운 쓰는 분들이 많고, 또 불기운이지만, 계묘라는 건그 자체로 봤을 때는 습하고 좀 어린 기운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 달아야 된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 내가 뭔가 좀 답답할 수는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들의 그 관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성운은 발달한다라는 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이 원래 있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래도 하나 더 들어오니까는, 뭔가 좀 회사 생활에서는 답답함 느낄 수 있고, 뭔가 내가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거 있고, 자식에 대한 약간 스트레스,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그, 원래 지키고 있던 그 명예, 이런 것들은 계속 지켜나가야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올바르게, 아름답게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따라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따라온다. 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58년생들이라든지 많이 계시죠? 우리 58년이나 무술일주들. 보게 되면은요. 자, 계수와 이 묘목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무계합을 하고 묘술합을 하네요. 이렇게 합이 많아지면은 뭐랄까요? 좀 답답한 기운도 있어요. 원래 사주에 합이 많은데 또 합이 들었다라고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사주에 내가 진술충이 있고 축술미가 있고 막 이런 분들은 예. 뭐 사술원진이 있고 이런 분들은 요렇게 내가 안정감을 찾는다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사주 팔자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무조건 이렇게 합이 와가지고, 좋네요라고 이렇게만 이야기 드릴 수는 없다. 아시겠죠? 사주가 좀 거칠게 돼 있으면 반가운 거고, 계묘가. 사주가 좀 부드럽게 돼 있으면, 오히려 그냥 좀 답답한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건조한 이 기운에서 습을 맞이한다라는 거는, 새로운 사람이 나한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게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을 안다라는 거예요. 객 단가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뭔가 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배운 것들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와 협조와 이렇게 합이 온다는 건 협조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도 합이 있었는데 또 들어온다 그러면 한 사람 더 협업한다. 그러다 보니 일이 바빠지니 좀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재, 재물, 관, 그 다음에 인 이렇게 가거든요. 인을 써야 된다. 그럼 뭐냐? 인은 화기운 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꾸준하게 해야 된다.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무술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무토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높이 조절할 수 있다. 자, 계묘라는 그 물상은 이렇게 뭔가 새로운 내 땅에 이런 게 들어온 거예요. 이슬도 있어요. 비도 살짝 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무술이라는 건 아주 큰 산입니다. 얘를 보호해야죠. 조절해야죠. 비를 어디서 좀 내리게 해야죠. 물도 좀 흐리게 해야죠. 흐르게 해야죠. 태양도 좀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밑으로 위로 신경 쓸거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페이스메이커를 해줘야 된다. 누군가를 키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승진수도 당연히 좀 나타나겠죠. 이렇게 재에 관이 온다라는 거는요. 답답한 가운데 승진수도 있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찾아온다. 거래가 시작된다. 이런 것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70년생이나 가장 많죠? 우리 70년생들 경술일주나 볼게요. 경술이래요. 경술. 이 계묘를 봤다. 아, 여러분들은 이 작년이랑 좀 비교를 해야죠. 임인년에 뭔가 좀 많이 벌린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거 된대. 이거 투자. 친구가 와가지고 여기 투자하면 된대. 이래가지고 했더니만이 뭐 하나도 얻은 거 없고 오히려 나가고. 자, 그런데 2023년은요 이렇게 정재라는 것이 들어요. 올바른 돈. 그래서 안정된 곳에 잘 투자할 수 있다. 안정된 직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금에서 수로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간다는 거는 뭔가 이제 돌아간다. 내 공장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유행에 잘 응해줘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내가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은 식당을 한다. 짜장면을 위주로만 팔았다. 짜장면 위주로 팔았는데 앞으로는 뭐 탕수육도 팔고 손님에 따라서 손님이 원하는 대로 탕수육도 팔고 잡채밥도 좀 팔아줘야 된다. 심지어는 신퓨전 개발해가지고 뭐 요즘 저기 망원동이나 서울에 있는 연남동이나 가면 그런 젊은 친구들이 하는 그런 퓨전 음식 이런 거 한번 먹어보러 간다 이런 거예요. 유행에 민감해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물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게 계묘가 요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이슬이 맺혔어요. 여러분들은 약간 구름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비를 더 내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더 키워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약간 건조한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습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뿌린다 보면은 내가 내 몫을 가져올 수 있다. 내 몫을 이제 챙길 수 있다. 지난 3, 4년간 못 챙겼던 거, 혹은 뭐 경자년 때, 신축년 때못 챙겼던 거, 그런 것들 이제 챙길 수 있다. 돈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진 인성을 쓰는 거죠. 이게 뭐예요? 토생금 하니까 편인이잖아요. 편인. 그래서 내가 가진 특수한 재능을 발휘한다. 이런 것도 충분히 나타났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뭐돈 크기가 완전히 크진 않아도 분주하게 이렇게 나이트 오브 스테이브스처럼 돌아다니면 반드시 그런 성과가 있다. 안정되다. 보람이 있다. 결과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82년생들이라든지 임술일주들 한번 볼게요. 82년생이나 임술일주들은 이 계묘가 많네요. 자, 페이지 오브 스테이브스 카드. 뭔가 새로 시작하는 카드죠. 지팡이 들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요술방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요술합해서 막 화기운을 막 뿌릴 수 있어요. 이게 막용 그림 같은데 여기서 용 입에서 막불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로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경쟁해야 된다.
똑같은 방망이를 이렇게 만들어도 야구 방망이를 내가 만든다.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뭐 불법적인 거 집어넣고 그러면 안 되죠. 자, 이 방망이를 예쁘게 만들던지 아니면은 이 야구 방망이를 쓰는 선수들 아니면은 뭐 장난감으로 쓰는 그 아이들한테 특화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경쟁해야 되는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을 새로운 거 계속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경쟁 상대입니다. 밑에 직원이 와가지고 나 갈굴 수도 있어요. 내 몫을 챙기기 위해 여러분들은 정말 투쟁해야 돼요.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이 바빠요. 또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누구한테 이거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열쇠 갖고 있다 그랬죠? 이 열쇠 잊어버리지 않게,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하나 더 있으면 되죠. 플러스 2 정도 해가지고, 보험을 일단 들어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자, 그래서 건강 좀 챙기셔야죠. 자꾸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아니면 내 경쟁자들이 막 치고 들어오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만의 그런 특별한 개성이 되는 상품 개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개띠분들과 사주의 이 술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 2023년 봤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23년에 대박나고 부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